자, 그리고 옆돌리기. 편안하게 득점합니다. 그렇습니다. 마르카미 하지 않아야 될 실수를 하면서 자, 8대8 동점이 됐습니다. 거기서 좋은 득점이 몇 개만 더 나왔어도 이 멜뱅 탑 랭킹도 노려볼 만한 그런 상황까지 갈수 있었는데 네. 이렇게 되면 좀 어려워졌어요. 그렇죠. 지금 1세트를 이제 3점대 에버리지로 마무리한 마민캄인데 지금 2세트는 이닝수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. 이번 세트를 뺏기고 나면 사실 장담할 수도 없죠. 그렇죠. 아, 이 멀리 있는 볼을 이렇게 공략을 해서 멋지게 해결을 했습니다. 이 경우. 네, 이경욱 선수가 좋은 공격을 할 때마다 지금 박수가 나오고 네. 있는데 네,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. 좋아요. 응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당구경기에서 뭐 크게 작용을 하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굉장히 힘이 나요. 네. 그럼요. 네. 유관중 경기로 이제 치러지고 있고, 이 하이원리조트 지금 겨울이니까 이제 썰매 시즌이잖아요. 스키 시즌이죠. 네, 네. 그렇죠. 보니까 이제 가족 단위로들도 많이 들어오셨던데. 자, 뒤돌리기. 네, 네. 득점됐습니다. 여기서 점수차를 좀 많이 벌려놓고 있는 이경욱 선수입니다. 5득점 째기로 12대 8. 노란 볼이 이경욱 선수의 자 큐볼인데 옆돌리기. 자 이거 오. 아, 자. 이두 선수가 이렇게 실수가 자주 나오네요. 네. 자, 마민캄 선수에게 또 뱅크샷 기회가 한번 왔는데 저이 옆돌리기. 옆돌리기 지금 흰공 처리를 너무 편안하게 하다 보니까 좀 두꺼워가지고.